안녕하세요. 기초부터 10화까지 밀도는서 빼드렸습니다. 학습지에 있는 문제만으로는 유형이 아직 충분하지 않아서 이 유형 정도는 하나 더 다루면 괜찮겠다 싶어서 복습할 겸 새로운 유형도 볼겸 한번 문제를 따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 복습을 간단히 해볼게요. 유형이 뭐가 어찌됐든 간에 이 논리만 다 가져가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부피가 있으시고 농도가 있으시다면은 이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서 몰수 이런 게 되겠고, 하여튼 여러 조건을 통해서 여기에다가 개수를 이렇게 얹히시면 된다. 개수를 얹히시면 되는데, 이 개수를 얹힐 때는 우리가 밀리리터에서 놓으니까 우리가 농부를 시전하실 때 부피를 밀리리터로 하시자 이런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농도도 해놓고 개수로 푸는, 그렇게 미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온 종류를 분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 이온 종류를 분석해서 개수로 정확하게 설정을 해놓을 건데, 그 상태별로 우리가 이온 종류를 분석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경꾼 이온으로 미셔야 된다는 거지. 구경꾼 이온이 훨씬 개수 만변하고 직관적이니까, 구경꾼 이온이 훨씬 쉬우니까 구경꾼 이온으로 밀고 중성이든지 산성이든지 연기성이든지 액성을 잘 파악을 해서 얹혀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는 이런 개수를 얹히실 때에는 모든 수용액은 전기적인 중성이다, 이 개념을 이용하셔서 개수를 잘 얹히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단위 부위당 누 혹은 누구의 농도 이런 게 나오시면은 부피 농부를 하셔서 우리가 개수로 가시면은 되겠다. 개수로 푸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2020년 고1 모의고사 아주 따끈따끈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쉬웠던 문제. 왜냐면은 일가 우리가 일가는 특수한 케이스라 잘 기억을 해주시라 했어요. 우리가 중화점 전까지는 총 연수 불변, 그리고 양이온반 음이온반 이런 거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 두 가지 방식으로 풀수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물농도하고 부피를 통해서 이거를 얹혀서, 이거를 개수로 해서 얹혀서 가는 풀이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물농도비 이 조건을 가지고 조건으로 한번 개수로 얹혀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편화된 풀이 방법으로 계속 연습하던 풀이법인데, 이렇게 풀면은 더 쉽게 풀 수가 있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몰농도 곱해 부피는 개수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문제가 A 몰농도, B 몰농도, C 몰농도거든요. 그래서 각각 10A 개, 15A 개 이렇게 있겠고, 여기는 10B, 5B, 10B 이렇게 있겠고, 여기는 10C, 5C. 셋 중에 뭘 제일 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가는 용액이 두 개밖에 없으시고, 농도비도 간단하시고, 액성까지 줬으니까 우리가 이 녀석이 가로 판단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시고, 너무나 당연해. 진짜 너무나 당연하시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온 분석부터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가는 HCl과 NaOH니까 구경꾼 이온부터 Na 플러스 있을 수 있겠고, Cl 마이너스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우리가 산성이라고 했으니까 수소 이온까지 써주시면은 세 개가 나오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가 1이고 뭐가 1이고 뭐가 2냐, 이건 바로 보이셔야 돼. 왜? 일가시고 전기적으로 중성이셔야 되니까 우리가 양반 음반이어서 얘가 두 개, 얘가 한 개, 얘가 한 개일 수밖에 없겠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한 게 아니야. 우리가 구한 개수는 10A, 10B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10A, 그 다음에 여기는 10B, 10A, 그럼 H 플러스는 OH 마이너스 뺀 만큼, 그래서 10A 마이너스 10B 만큼 있겠지. 근데 여기서 10B와 10A 마이너스 10B가 같기 때문에 A는 2B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 K로 한번 바꿔버려 볼게. A, B 이게 문자가 싫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는 20K가 되겠고요. 여기는 B를 K라고 할게요. B를 K. 그래서, 자, 이렇게 있었죠? 그럼 10B는 10K. 여기는 5K. 5K.
여기는 10K. 그러면 여기는 10A니까 2K겠죠? A가 2K니까 20K, 20K. 그럼 여기는 30K 이렇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차례대로 나부터 한번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1대 1대 4대 4라고 했는데 존재할 수 있는 자 한번 써볼게. 1대 1대 4대 4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지금 20K 5K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4가 지금 4에 해당하는 게 20K, 1에 해당하는 게 5K인 게 눈에 들어오시고요. 그러면 하나는 NA 플러스, 하나는 CL 마이너스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양이온, 여기가 음이온이면 안 맞지. 전하량이 안 맞으니까 지금 여기 이 녀석이 음이온이고 이 녀석이 양이온이다. 여기까지는 알수 있는데 이게 지금 HBr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KOH가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건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은 문제 옳은가가 아니고 다를 보시면 되겠지. 이렇게 친구들이 당황한단 말이야. 경우의 수가 생기니까. 그래서 HBr이야 KOH야. 그러면은 당황하지 말고 아 그러면은 밑에 걸로 보면 어떻게든 나오겠지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을 볼게요. 그러면은 달은 지금 11133 이렇게 있으신데 역시나 30K와 10K가 보이시니까 이거를 각각 10K, 10K, 30K, 30K 이렇게 보시고 푸시는 게더 합리적인 선택이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1대 3이죠. 그래서 여기가 10K. 자, 그러면은 30K가 CL-고 10K가 NA+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될게 만약에 HBr이시면은 BR H 이런 식으로 된다 쳐보자. 그러면 어때요? 안 맞지, 얘들아? 보이니? 보여요? 그죠? 양반 음반이니까 지금 음이온이 30K니까 양이온도 30K여야 돼. 그러니까 Br-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음이온이 10K가 생겨버리니까 말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KOH가 들어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색깔 좀 다르게 볼게. 그래서 아, A는 KOH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럼 K 플러스 H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지. 왜냐면은 양반 음반이니까 뭐 KOH가 들어가는데 OH 마이너스 HCl이 엄청 많으면 상관이 없겠지. 그래서 여기 3 이렇게 이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1가 산에 둘이 지금 섞지만 1가 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1가 상황이니까 양반 음반이 성립해. 그래서 사실 정말 잘하는 사람들 1가 1가인 거잘 파악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보고 여기가 하나가 음이오든 양이온이든 여기가 수가 많으니까 지금 CL 마이너스고 다셋다 양이온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구경꾼 이온의 양이온이 두 개니까 NA 플러스 H 플러스 뭐 K 플러스 이렇게 알아버리셨다는 거야. 바로 보이는데 바로 안 보여도 이렇게 쓰면 다 보이니까 우리가 제발 눈으로 풀지 말고 써서 풀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다시 돌아가시면은 그러면은 여기가 아까 지금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있었으니까 아 개수부터 얹혀볼게요. K 플러스가 5mm에 10K만큼 있었으니까 10mm에 20K만큼 있을 거고 그러면 20K가 바로 나오죠. K 플러스 그러면은 자동으로 여기가 OH 마이너스가 나와야 전하량이 맞춰지고 그러면은 물어보는 문제는 나 5mm와 다 5mm를 섞으라 했는데 나는 지금 전체 부피가 25mm고 이 녀석은 30mm이기 때문에 지금 이건 6분의 1만큼 가져온다는 소리고요. 여기는 5분의 1만큼 가져온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 혼합한 용액의 몰 농도를 물어보셨는데 이 혼합한 용액 안에 들어있는 이온들은 몰 농도가 지금 부피가 같은 용액에 있으니까 부피가 동일하시니까 지금 이거는 몰 농도로 풀게 아니라 몰수로 보시면 된다. 그러면은 몰수로 풀면 이제 엄청 쉽겠죠. 그럼 NA 플러스는 나다 들어있는데 지금 나에는 이렇게 OK만큼 들어있으니까 5분의 1만큼 가져오면은 K만큼 들어있겠죠. 그리고 다 용액에는 10K 있었으니까 6분의 1만큼 들어오면은 얼마냐? 3분의 5K만큼 들어오시겠고요. 그 다음에 수소 이온의 몰농도
수소이온은 다에 10K 있거든요. 그래서 3분의 1이라니까 6분의 1 배하면 역시 3분의 5K만큼 들어있고요. 근데 우리가 나에는 OH-가 들어있어. 근데 OH-가 더 적으니까 당연히 H+의 모의 농도를 물어봤겠고, 그래서 K만큼을 빼시면은, 그리고 여기다 다 3을 곱해버릴게. 그러면은 8K 하고 5K 빼기 3K니까 2K에서 지워지고 4분의 1이 나오신다가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농도를 얹혀서 풀어봤는데, 아무래도 K로 한번 변환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약간 귀찮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조건을 이용해서 풀어볼 겁니다. 아까하고 방식은 똑같아요. 가를 보는 게 합리적이고, 1인데 산성이라 했으니까 Cl- Na+, H+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1 그냥 이렇게 바로 얹혀 버리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1로 얹히면 여기가 0.5가 되니까 불편하잖아. 그래서 두 개로 늘려서 얹혀 버리자. 2 4로. 그러면은 4개 6개 2개 1개 2개 이렇게 얹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1, 4니까 지금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가 1, 1, 4, 4인데 하나가 Cl 마이너스, 하나가 Na 플러스인 게 보입니다. 역시나 나머지 1, 4가 양이온, 뭐가 음이온이고 뭐가 양이온인지는 알수 있지만 어떤 종류인지는 알수 없다. 그래서 달을 보시면은 지금 1, 1, 1, 3인데 6하고 2가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1, 1, 1, 3인데 이익으로 우리가 개수를 이거는 완전 정확한 클로잖아요. 액성까지 다 하니까 이걸로 미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개수를 이렇게 얹혔으니까 개수를 이렇게 얹혀 놓은 거니까 B니까 개수로 맞춰 주셔야 돼. 근데 우리가 두 개하고 여섯 개가 있는 거니까 2, 2, 2, 6 이렇게 얹히셔야 되는 거고요. 개수를 맞춰야 돼. 여기를 세 개로 해버리면은 지금 꼬이죠? 15밀리에 여섯 개 있다고 지금 가에서 쓴 조건으로 쭉 밀어야 되는데 또 다에선 3개 해버리면 10ml에 4개인데 15ml에 3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 그러면은 2226이니까 지금 6인 곳이 Cl-고 1인 곳이 Na+인데 양반 음반의 원리에 따라서 구경권 이온이 양이온인 K+가 들어가셔야겠다. 그리고 하나는 OH-만 되고 H+여야 말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K+가 5ml에 2개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KOH라는 거 알게 되고요. 10ml에 4개가 되시고 K+, 양이온 5개, 음이온 5개, OH- 양반 음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 Na+의 몰 농도는 아까처럼 지금 5분의 1배 하는 거고 6분의 1배 하는 거니까 이거고 Na+의 몰 농도는 지금 나에서는 5분의 1만큼 들어오고요. 다에서 3분의 1만큼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H+는요, 다에서 3분의 1만큼 들어오시고, 나에서 OH-가 5분의 1만큼 들어오셔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15를 다 곱해버리면은 8분의 5 빼기 2에서 4분의 1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개수가 좀더 간단해지는 장점이 있어. 근데, 역시나 우리가 뭐 어떤 건 조건으로 얹히고 어떤 건 이렇게 얹히고 약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하면은 뭐 실수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우리가 아하 그렇게 됐을 때는 그냥 취향 차이인 것 같아. 몰 농도 곱하기 부피는 개수 다르고 직관적으로 일관된 논리를 푸는 게 좋다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시고 조건으로 푸는 게 빠르네 이렇게 푸는 방법도 익혀둬야겠다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취향 차이고 다 존중을 하는 상황이야. 하여튼 이렇게 해서 설명을 다 마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학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